엄청 매웠구나. 네, 맞아. 진짜, 근데 진짜 매웠어요. 진짜. 저는 솔직히 먹을 때는 그냥 매웠어요. 매운데 먹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뒤에 이게 오네. 지금, 아, 막 쿡쿡 찌르는 것 같고. 아, 오늘 저희 료가 그 일본 일정 때문에 또 급하게 일본으로 가다 보니 료가 있었으면 더또 재미난 아, 그렇던데. 그게 과연 커피인지 콧물인지는 여러분들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너무 많은 스포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. 해길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시크해 보이셨는데, 볼매예요. 아, 이거 저 시크한 게 아니라 약간 낯가림이 좀 있어요.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서. 부끄러워? 아니요, 당신한테는. 당신이라니. 엽떡보다 맵나요? 뭐, 한 조각, 두 조각, 뭐, 이렇게, 뭘 조각밖에 안두 먹었어. 조각이야? 한 조각 먹고 도망갔으면서. 도망이 아니고, 정말 힘들었어. 아, 정말 진짜 내가 혼자서 그거 다 먹느라 진짜. 정말로 힘들었어. 스포일러는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자, 이게 중요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.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? 저는 솔직히, 진짜 거짓말 안 하고, 아, 근데 돈가스의 후유증이 앞에 애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거든요. 아니, 한 조각 먹었는데, 이거 아프면은.
아, 이거 너무 많은 스포 하면 안 돼. 세기령 사진으로. 우유 많이 드세요. 아, 그쵸. 우유. 세기령 나중에 우유 하나 더 먹어. 자, 지금 디진다 돈가스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제가 한마디로 종결을 하겠습니다. 제가, 재미있다기보다는 그냥 한 2초의 고통과 함께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 아닌가? 그치, 약간 무중력 그 아! 정신은 위에 있는데 몸만 내려와 있는 그 느낌이 정말 싫으면서 약간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. 그런 느낌 때문에 노래교를 타는 게 아닌가? 주원영은 일부 때 데스노트 작성했어요. 왜요? 같은 표정? 그럴 수 있죠. 아, 오케이. 이제 좋아지고 있어. 괜찮아지고 있어. 그치. 근데 약간 그 경주월도에도 약간 자이로 드롭이랑 비슷한 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? 경주월도요? 경주월드가 어디 있습니까? 경주에. 경주. 근데, 아, 경주. 아, 너 왜 그래? 아, 머리가 띵해. 왜 그래, 너? 근데 네. 그거를 그거는 약간 한 진짜 1, 2 하면 다 타. 사무라이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탈 거야. 형 다 타지? 나 다 타. 나 너무 재밌어 하지 진짜. 놀이기구야 뭐. 근데 난 번지점프는 꼭 해보고 싶어. 번지점프 해봐. 진짜 무서워. 진짜 놀이기구랑은 차원이 달라. 진짜 진짜 하고 싶어.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패러글라이딩 막 이런 것들. 패러글라이딩은 무서울 것 같아. 아이 아니지. 아, 근데 태기로 오빠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진짜 잘생. 가리고 있을 때 말씀이신가요? 네. 잘생겼나요?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잘생겼어. 진짜 이렇게 가리면은 너무 잘생겼어. 거의, 오, 잘생겼어. 트레저 영상. 아, 네.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, 네.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안무 영상을.
폐장까지. 정말 아, 롯데월드 가고 싶다. 아, 요즘 날씨가 좀 춥다 보니. 아, 번지, 근데 진짜 번지를 우리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 그 남이섬. 인당, 어? 남이섬. 남이섬 그쪽인가? 거기가 거기일 거예요, 아마. 아닌가? 제가 그, 저도 남이섬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눈썹이 진해서 멋있어요. 맞아. 진짜 태기는 눈썹 엄청 진해요. 전 눈썹이 좀 연한 편이라서 네, 부러워요. 오늘 줄 없는 번지 점프가 핫하다고. 네? 그런 것도 있어요? 그 뭐 번지 점프인가? 그건 그냥 다이빙 아닌가요? 아니, 근데 줄 없는 성대모사를 김대인 선배님 성대모사할 때 주구라는 거 아닌가요? 그쵸? 그 줄이 없으면 그 번지 점프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좀 낮지 않을까요? 무리가 있지 않는가? 네. 그 높이에서 줄 없으면 나 뭔지 알겠다. 나 근데 봤어. 뭐요? 망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. 태실 씨와 만났습니다. 태실 씨요? 저 말씀하십니다. 오. 태실 씨. 네. 안녕하세요, 태실입니다. 다른 분 성대모사도 가능한가요? 태실 씨? 가능하죠. 일단 뭐. 저기서 불나는 것 같아. 줄 없는 번지는 타이래, 자이가 아니고. 타이예요? 타이는 어떻게든 합니다. 그치? 네, 어떻게든 해요. 이게 나도 모르게 뛰어내리는 거잖아. 또 아파 지금? 아파, 계속 아파.
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해서. 태진 씨 괜찮아요? 와 진짜 저 아픈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완전 속이 엄청 쓰려요. 위 경련 날까봐 걱정이라시고. 괜찮아요 저. 괜찮습니다. 태길 오빠가 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. 와 그러니까 아 진짜 컨디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데. 네, 태길이 아까 약 먹었습니다. 네. 근데 워낙 매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태길 오빠 아프니까 창원 오빠 꼭 안아주세요. 네. 태길 오빠가 굳이... 아프니까 창원 오빠가 꼭 안아주면 더 아플 것 같아요. 네, 전 네. 너무 세게 안을 거거든요. 거절할게요. 네, 그래요. 태길이가 약간 열심히도 있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. 네,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도전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네.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. 네. 창한 오빠 코디 옷 코디하는 법 같은 거 있어요? 저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사실상 그냥 보고 내키는. 차길 오빠. 네, 한일옥은 제가 혼자서 그래도 조금 이쁠 만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쁠 만한 옷들로 조금 네,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창한 형 일단 옷걸이가 너무 좋으니까 뭘 입어도 태가 나는 것 같아요. 진짜. 태일 오빠 화장실 가고 싶죠? 아니요. 그리고 일단 다 착하세요. 맞아요, 진짜. 다 진짜 좋은 분들이, 다 좋은 분들만 계세요. 모두 서로서로 응원해주고, 도와주고,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는 저희 극장입니다. 네, 진짜 다 좋은 분들밖에 없어요. 아, 태그 오빠 많이 아프면 누워서 방송해요? 아유. 아유, 괜찮습니다. 어떻게 누워서 방송을. 머리를 저 길을까요? 아니면 좀 짧게 자를까요?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짧은 선에서 너가 올리고 다녔으면 좋겠어. 근데 올리고 다닐 수가 없는 게 가발을 쓰니까 항상 공연.
아니, 오늘 왜 자꾸 이렇게. 왜 자꾸 부담스러운 얼굴로. 원래 멋있잖아. 근데 어떻게 더 멋있어지려고 해? 그거는 뭐. 그렇다 치는데, 그런 눈빛으로 좀 바라보지 말아주세요. 왜? 주먹이 나갈 것 같아요. 설레? 아니요, 아니요, 주먹이 나갈 것 같아요. 주먹 아니면 발 둘 중에 하나가 나갈 수도 있어요. 발? 네, 네, 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 아픈 모습이 가장 잘생겼어요. 저 건강이 우선입니다, 여러분. 매운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. 하고 싶은 거 다 해요.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따 방송 끝나고 이제 약국 가서 약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될 것 같아. 아 그래? 아 진짜 아파. 자 여러분 때가 왔죠? 시간을 달리는 아이 김태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저희가 한 10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. 그쵸? 네, 그쵸. 지금은, 자, 창하 씨 확인하셨나요? 확인했어요. 해야 되는데. 오! 너 돌아왔구나. 김태길이 돌아왔구나. 이게 몇 주 만에 몇 주 만에 통답을. 김태길이 이게 아프니까 촉이 돌아오네.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하게 되나 봐. 와 대박이죠, 여러분. 저 안 죽었습니다. 예? 저 죽지 않았어요. 시간을 달린 아이. 항상 요 몇 주 동안 제가 시간을 자꾸 거슬렀죠? 그치. 하지만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저 여러분 냅두고 어디 갈까요?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약간 삐... 돌아왔다.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할 때도, 아 월요일날 할 때도 라이브 할 때도 기대해 주세요. 그때 맞추면 진짜 돌아온 거야. 아니 그때 맞추면 형 나한테 뭐 하나 해줘. 뭐 해줄까? 또 눈을 그렇게 뜨네. 아니 나 뭘 왜 그러는 거야? 뭐 해줄까 물어본 거야 너한테. 라면 사줘. 오케이. 꼬꼬면.
거리가 아예 그러니까 저도 네. 아예 뭡니다. 네. 코코넛 바들 오늘 자기 전에 소주 마시지 말고 따뜻하고 달달한 음료 꼭 다 드시고 자세요. 그래 창환이 형 이제 소주 좀 끊었으면 좋겠어. 안 먹어요. 소주를 네.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, 안 먹어요. 형은 아침 식사할 때도 오! 아침 식사할 때도 꼭 반주를 같이. 그거 괜찮다. 꼬꼬면 네. 말고 뒤진다 돈까지 사주는 걸로. 태길이 다 먹을 수 있지 않나? 모르죠. 되게 유명하잖아요. 엄청 유명하지. 아 근데 거기도 너무 매워서 나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어. 다음 그거 할 때는 형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. 내 매운 거 잘 못 먹어. 내 심정을 한 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. 진짜 못 먹어 나 매운 거. 나도 못 일단, 먹어. 일단 노력을 할게 최대한. 아우 진짜 명치가 어? 아프다. 와 위경련 왔나봐. 아무래도 아니겠지. 태일 오늘 살 많이 빠지겠네. 한동안은 매운 거랑 거리를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역시 아플 때도 스웩 있는 김태일 스웩. 장염 걸린대 매운 거 많이 먹으면. 아 용각산 목에 좋지 않나요? 용각산이 뭐지? 용각산 많이 들어봤는데. 이거 가루 있잖아 흰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. 가루약? 어. 오케이. 털어 넣는 거. 아이고. 아 아니요 턴 안 하셔도 돼요 나머지. 용각산 저희 태길이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끝나면 안 챙길 거잖아. 챙겨 왜 그래? 제가 이게 아 오늘 아파서 좀 끙끙 알면서 방송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아 막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 미흡한 저희 방송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해서 저희가 많이 너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좀 더 기쁜 모습으로 좀 약간 재미난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또 태길이 시간을 달리는 아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오늘 아까 시간을 달리는 아이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다음 방송 때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좋은 꿈 꾸십시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항상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
위를 좀 달래러 약국 좀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